좋은 일안 생길 것 같지만 생깁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안 좋은 일로 인트로를 하시더니 오늘은 좋은 일로 하셨네요. 좋은 일 있으셨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예. 사람이 항상 나쁜 일만 생기진 네, 않잖아요. 그렇죠. 네,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뭐 이것도 다 지나가리라 뭐 이런 얘기도 뭐 힘이 되지만 가끔씩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죽으라는 법은 없다. 진짜 그렇죠. 그런 게딱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진짜 큰일 나겠는데? 막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다가도 어떻게든 방법이 생기고 어떻게든 살아날 방법이 생긴다라는 게 가끔씩은 맞아요. 정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네. 신기할 때가 있죠. 좋은 일은 생깁니다. 네, 네, 생길 거예요. 생깁니다.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 죽지 마라, 죽지 마라 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옛날에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똥밭에 구르더라도 이승이 낫다 이런 얘기가 개똥밭에 그러죠. 예,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뭐 그러면 이누신 이제부터 똥밭에 구는 걸로. 아이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까지는 맞아요. 아니더라도 그래도 열심히 우리가 또 버티고 살다 보면 좋은 날이 또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지금 30년째 보내고 계시다는 아, 네. 근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테일러 기타가 한동안 이제 막 이제 바꿨잖아요. 네. 바꾸면서 이게 완전 곤두박질 쳤어요, 네네 사실. 맞아요. 뭐랄까, 사실 업계에서 잘 팔리지도 네 않고 막 맞아요.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그렇죠. 진짜 좋은 많이 날이 예, 좋아졌어요. 거의 뭐 똥밭에 구르는 수준이거든요. 아니 정말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네, 솔직히 맞아요. 이게 업계에서 테일러 마틴이라는 그 양분했었던 그게 무색할 정도로 사실 맞아요. 되게 좀안 좋던 시기가 있었죠. 딱 쳐봐도 이 가격에 이돈 주고 살 거면 마틴을 사지라는 얘기가 절로 나오던 시기가 있었어요, 정말. 맞습니다. 그 아성이 거의 다 무너졌다가 이번에 다시 브이브레이싱과 또 새로운 어떤 사운드 기조의 변화를 통해서 다시 원래의 그 위용을 되찾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네.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뭐 열심히 그 다음 단계를 향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은 그렇죠. 분명히 그게 결과로 보상받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네, 테일러의 브이브레이싱이 그랬던 것처럼 네, 좋은 일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빅토리 브이브레이싱. 네, 지난 시간 514에서 이번 시간 614 같이 얘기를 진행해 볼 건데요. 614는 말씀드렸듯이 메이플입니다. 메이플인데 이게 무늬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화려한 플레임 메이플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보이시나요? 거의 지금 보면은 이거 호랑이, 호랑이. 슈퍼 스트랙의 탑으로 올라가는 느낌의 그런 무늬잖아요. 플레임 메이플 탑 이런 거. 이거 거의 그래서 진짜 벵갈 호랑이 같지 네, 않나요? 그렇죠. 그 느낌이죠. 그래서 저 사운드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메이플 하면 예상하는 밝고 뭐좀 이렇게 탱글한 그런 사운드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단단하고 남성적인 사운드로 오히려 만들어내는데 일조하고 있는 그런 사운드가 원래 614C 엑스브레이싱 때 맞아요. 사운드였거든요. 근데 여기 브이브레이싱 들어가면서 우리가 예상을 하기로는 제가 예상을 하기로는 부드러운 상남자 뭐 약간 이렇게 뭐 약간 말도 안 되는 사운드의 조합이 나올 것으로 뭔가 약간 그냥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유추가 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진 전혀 알 그렇죠. 수가 알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가격은 504만 원, 엑스브레이싱 모델과 동일하고요. 504만 원인 예전 엑스브레이싱 모델일 때 명음 씨가 수양대군 기타라고 주셨어요. 수양대군 기타. 그렇죠. 네, 저는 밑단은 굉장히 단단한 마틴의 그런 느낌이 나고 위로 올라갈수록 테일러의 성향이 강해진다고 해서 마일러 이렇게 드렸었죠. 그리고 87 나왔었습니다. 이것도 2016년 2월이었기 때문에 점오 단위가 없을 때고요. 그렇죠. 네, 스펙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격 504만 원, 전장 104.5cm, 두께 9mm, 디플렛 디틀렛 75mm, 쉐입은 그랜드 오디토리움, 탑에 시티카 스프루스 토레파이드가 올라가 있습니다. 바디는 메이플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벵갈 호랑이가 연상되는 엄청 강력한 플레임 메이플을 보실 수가 있고요. 4개는 트로피컬 마호가니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머신헤드 테일러 니켈 머신헤드고요.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판에 웨스트 아프리칸 에보니, 너트에 블랙 그라파이트 너트, 그리고 44.45mm의 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렛은 20프렛에 스케일 길이 648mm고요. 그리고 픽업은 익스프레션 시스템 2 ES2에 미크라타 세들 아프리칸 에보니 브릿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시 피니시 적용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자, 바로 무게 달아볼까요? 이게 무게가 지난 시간보다 조금 더 무거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상당히 무겁게 쓰셨네요. 왠지 진거 같지? 왠지 자신 없지, 왜? 14 오, 저 2, 4 2 차이, 8 차이. 야! 4가 7 아, 7 차이. 차이, 7 8 차이. 8 예! 아,
0-1로 졌네. 네, 아, 나. 네. 그죠? 되게 어렵게 이기고 쉽게 지셨다. 아, 점점 힘이 빠지고 있어요, 저. 예. 그래서 이거 2.14. 네. 약간 묵직한 정도. 214네요, 214. 네. 좋습니다.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수영당군 생각나지 않나요? 네. 그죠? 네. 그 관상에서 처음 등장할 때 딱 그 그렇죠.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약간 유해진 느낌. 굉장히 맞아요. 부드러워졌어요. 사람이 약간. 자,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하이가 이쪽은 밑단이 든든하고 하이가 싹 들려 있는데 이거는 밑단이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좀 정리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중저음의 그 정체성이 있는 거는 인정합니다. 네. 네. 저 핑거 사운드 들어볼까요? 네. 이게 좀 더 앞으로 이렇게 밀고 나오는 맛이 좀 더 있죠. 좋습니다. 앰프 사운드는 앰프 들어볼게요. 제 생각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앰프가 요새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네,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강하죠. 네. 강해요, 정말. 이거 밑단 빼고 들어볼게요. 살짝 빼고. 밑단 중음 뺐습니다. 네. 좋아요. 어때요? 514가 되게 시크한 사운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친구는 굉장히 진취적인 사운드예요. 호쾌하죠. 나를 따르라 약간 이런 네. 느낌이에요. 호쾌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같이 뭐 요거 핑거 먼저 다 하고, 하고 네, 네. 빼야 되니까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호쾌하네요. 그 핑거 스타일 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약간 쨍하는 그 느낌이 좀 있어요. 그죠? 확실히 그 각각의 줄들이 자기 주장이 강하니까 네. 그 핑거 스타일 하는 맛이 있겠네요. 네. 엑스프레싱 들어보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거 빠져 있는 거예요. 빠진 거예요, 이게. 더 빼 볼게요. 이게 베이스형. 솔직히 말하면 좀 멍청하죠. 4 이상의 모델들이 브이브레이싱 만나면서 약간 물 만난 고기가 돼서 너무 다행이에요. 소리 좋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게 기본적인 어쿠스틱 그냥 날 소리로서는 차분해지고 부드러워졌는데 맞아요. 이게 앰프에서는
오히려 이 사운드를 그대로 빼주기 때문에 맞습니다. 옛날 것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느낌? 옛날에는 이게 그냥 사운드가 좋았는데 앰프 사운드가 여기서 허덕거리고 있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딱 평균을 잡으면서 상향평준화가 된 느낌이에요. 네. 그 느낌이 상당히 좋네요. 자, 614C는 엑스브레이싱이 기존 모델이 훨씬 더 하이가 훨씬 쨍쨍하고 좋아요. 그랬었는데 앰프 사운드가 그런 매력을 전혀 못 살렸던 네, 거에 비해서 맞아요. 지금은 그 위에가 살짝 부드러워지면서 조금 차분해진 상남자 느낌인데 오히려 앰프 사운드는 훨씬 더 네, 네 자리를 맞습니다. 잘 잡았다. 이렇게 중평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는 클린빔. 클린빔이요. 그렇죠. 아, 이 기타로 치면 진짜 시끄럽겠어요. 네, 네 클린빔 듣고 오겠습니다. 형. 좀 조용히 해주세요. 이게 너무 다행이다 시끄럽다고 안 해서. 네, 아, 떠든 사람 나와 거의 이런 느낌인데요 지금. 네, 잘 어울리는 선곡이었습니다. 네, 가장 뭔가 RR이 정체성이 살아있는 테일러를 고르자면 아무래도 614가 아닌가 생각이 네. 드네요. 네, 진취적인 기타 614의 사운드 쭉 들어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시청자 안주평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603화의 스크래치 방지를 위한 타임버드 프리피킹 기억나시죠? 이거 네. 저희가 이제 다음 리뷰 시간에 끼고 네. 또 칠 텐데 시연을 할 텐데 여기에 조폭이 없기 토끼님 그 앞에 이제 명음 씨가 청소년은 비빌 언덕이 아니고 막 기댈 곳이 있어서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아 꼰대질 하시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네, 그 조풍역기 토끼님이 꼰대질 크크크크크 이누님은 항상 황명원님의 명언을 다 헤집어서 막 크리네스 휴지통 다 뜯어놓는 비결처럼 뜯어놓으신 뒤 포장을 아주 곱게 싹 포장해서 새 것처럼 만드시는 것 같아요. 네, 한 줄평 별로 홍보가 안 되어서 딴소리 했어요. 미안해요. 유튜브 광고라도 끝까지 봄 이렇게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조풍역기 토끼님. 저희 인트로가 사실 그 영양가 없는 맛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열심히 얘기하다 보면 남는 거 하나도 없는 그 영양가 없음이 저희 인트로에 세상에 좋은 말이 참 많거든요. 예, 그렇죠. 그 말 또 해서 뭐 합니까? 굳이 저희가 아, 한번 해집어 보는 거죠. 저희는 악기 잘 리뷰 잘 예, 할게요. 그렇죠.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조폭 악기 듣기 선물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영호 씨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네, 아 뭐랄까 정말 호쾌한 느낌이에요. 네. 호쾌한 장비 같은 느낌. 호쾌한 장비라고 드리겠습니다. 호쾌한 장비 알겠습니다. 마일러 이렇게 들었잖아요. 아래쪽이 좀 저기 마틴의 성향을 가지고 위쪽에 테일러의 매력이 좀 더 부스트가 된다 이렇게 들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윗단이 이렇게 좀 편안하게 사운드가 정리되면서 오히려 테일러의 사운드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저는 테일러에서 만든 마틴 기타 이렇게 네. 이게 성향이 좀 그래요. 남성스럽고 강한 사운드 성향도 그렇고 네 점수 몇 대 몇? 8.5, 8.0 그렇습니다. 상당히 확실히 이제 5, 6 이렇게 오면은 상당히 마니악하기 때문에 그죠. 점수가 다른 좀 대중적인 모델들보다는 다소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이제 8, 9 올라가면 또 이야기가 다른데 맞아요. 네. 네. 5, 6이 딱 그래요. 보면, 5, 6. 네. 네. 4, 5, 6 이쪽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테일러의 우리가 딱 테일러 하면 떠오르는 그런 스테레오 타입이 아닌 완전히 다른 사이드로 빠져 있는 테일러의 이색의 물들이거든요. 여기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은 여러분들이
자기의 성향을 반드시 파악하시고 내가 테일러라는 악기를 사면서 원하는 게 뭔가를 스스로 잘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그렇죠. 접근하셔야 되는 악기들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테일러니까 그렇겠지 하고 4, 5, 6 들어가시면은 그렇죠. 상당히 당황하실 수가 있습니다. 3보단 비싸니까 4가 좋겠지. 그렇죠.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맨날 말씀드리는 1, 2, 3, 4, 5, 6, 7, 8, 9의 그 라인업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그렇죠. 잘 아시고 그래서 나 잘 모르겠다. 제일 테일러 같은 게 뭐냐? 3 아니면 7 사시면 돼요. 그렇죠. 돈이 별로 없다? 1 사시면 됩니다. 네. 1이 정말 좋거든요. 좋아요. 네. 진짜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테일러스러운 테일러를 원하신다면 1, 3, 7 가시면 돼요. 1, 2, 1, 2도 좋아요. 1, 네. 2, 2도 좋고. 그렇죠. 그래서 네. 테일러랑 진짜 상관없는 애들로 가보고 싶다? 그러면은 5, 6이나 코어 모델 보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테일러 같은 데나 돈 많으면 9 사시면 되고요. 네. 다 뭐 타이팅 다 됐네요. 자, 그러면 바로 명품부터 한 줄평 드렸고요. 점수도 드렸고요. 다 했죠?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 이제 끝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왠지 뭘 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여러분 안녕해야 돼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브이브레이싱이 적용된 714C 이게 네. 많이 기대가 되죠. 이게 가장 기대가 됐던 모델 중 네, 하나예요. 맞습니다. 네, 가격 동일한 433만원의 가장 테일러다운 테일러 중에 하나 네, 714C 브이브레이싱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